잘생긴 순으로 해, 잘생긴 순으로. 네, 저는 네. 좀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참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네, 모험생들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. 같이 했던 배우분들 그리고 교수님, 작가님 그 뒤에서 많이 힘이 돼준 회사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. 그리고 관객 여러분 가장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연극 대기를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.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좋은 연출 네? 아, 좋은 스태프들 연출, 그리고 이제 컴퍼니 식구들 모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작품하면서 그냥 배우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작업입니다.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 4년 전에 처음 하고 두 번 시즌을 보내고 이번 시즌에 동생들하고 또 중간에 약간 객식구처럼 껴가지고 했는데 형이 와가지고 약간 불편했을 텐데도 굉장히 친하게 잘 대해준 우리 친구들 고맙고 네. 다른 공연에서 또 만나도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듯이 정말 작업했거든요. 예, 우리 기억 남을 것 같고 예, 고맙습니다. 여러분도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저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첫 연극이었고 네,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다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좋은 사람들을 저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,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모험생들이라는 작품을 13년도에 하고 이번 시즌에 하게 됐는데 사실 저한테도 이나 형처럼 뭐 승희 형처럼 연극 처음 데뷔였고 이 작품이 저한테는 사실은 배우로 그만뒀을 때 배우를 그만뒀을 때 제가 이 작품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이번 시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제가 처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이렇게까지 저를 오게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공연 계통이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모험생들 돌아왔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달을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작품 사랑해주셔서 관심 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을 이렇게 몇 달째 놓치지 않고 지켜와준 태형이 형, 사연아, 희원이 형, 그리고 이다 엔터테인먼트, 그리고 저희 담당자 윤세현 씨,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시즌에 이렇게 새로운 좀 멤버들과 또 예전 했던 전표형님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작품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이 작품에 계속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이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도
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사람이나 다 이렇게 되게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시원섭섭하네요. 사랑합니다. 조용하고.